첫 번째로 가볼 곳은 전주의 완산 꽃동산입니다. 완산 꽃동산에 지금 방문하시면 겹벚꽃 세상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겹벚꽃들이 정말 가득가득 있어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또한 겹벚꽃과 연산홍이 어우러져서 색깔의 대비가 있어 훨씬 더 아름다움이 가득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면 겹벚꽃 터널도 끊임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본 겹벚꽃 명소 중에서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날짜가 4월이 중순이 넘어간 만큼 제 생각에는 겹벚꽃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겹벚꽃의 마지막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에 꼭 잊지 말고 완산공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공원은 제가 평일 오전 일찍 방문했는데도 정말 방문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만약에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저는 오전 일찍 갔다 오는 게 구경하기에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마지막 겹벚꽃을 느낄 완산공원에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겹벚꽃을 보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산공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화산 꽃동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완주에 있는 화산 꽃동산은 철쭉이 만개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소로 찾아가셔서 이 버스 정류장 건너편 저 오른쪽에 가보시면 맨 입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철쭉이 가득한 화산 꽃동산은 경사가 그렇게 높진 않고 걷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갈림길에서는 직진을 하시면 되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철쭉에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이 데크 위로 올라가시면 정말 멋진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는 동화 속을 걷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환상적인 공간이었는데요. 만개한 철쭉 사이로 걷는 기분이 꽤나 좋았습니다. 이 데크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도 역시 걷기에 굉장히 수월하고요. 이 꽃동산은 철쭉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있기 때문에 입구에 써있는 꽃동산이란 말 그대로 정말 이 봄에 아름다운 꽃들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저는 비밀의 화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 완주에 있는 꽃동산도 역시 유명세를 조금씩 타기 시작해서 저는 방문을 하신다면 오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곳은 철쭉이 이제 막 만개를 했기 때문에 방문하셔도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걷기 좋은 곳이기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주로 돌아와서, 전주에 많은 여행지들이 있지만 지금 시즌에 가면 좋을 곳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전주대학교의 스타정원으로 가시면 넓지 않은 부지지만 유채꽃들이 아름답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랑노랑한 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위에 있는 건물에서 유채꽃을 바라보는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는 넓지 않지만 유채꽃을 즐기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채꽃뿐만 아니라 전주대학교 안에도 다양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걸으면서 봄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 외곽에도 유채꽃밭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곳은 항공대대 유채꽃밭입니다. 전주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 근처를 지나가실 분들에게 추천하는 장소인데요. 이것도 역시 유채꽃밭이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즐길 만한 장소입니다. 또한 뒤에 배경이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꽃밭 사이사이마다 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곳은 다른 곳보다는 방문객이 적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유채꽃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완주로 넘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완주의 여행지도 몇 군데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완주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경각산 팔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마을 편백나무숲도 역시 완주에서 즐길 여행지로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노을을 보신다면 비비정의 노을도 역시 좋은 포인트입니다. 완주 여행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이 위에 제가 갔다 온 완주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 꽃동산들이었는데요.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 봄을 제대로 즐겨야 또 다가오는 여름이 즐거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